자, 뉴플렉스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? 일단 먼저 FPCB 수혜주로 엮여 있는 다른 하나의 종목 BH를 한 분을 가지고 오셨고요. 또 한 분은 이 부품주를 살펴보자라는 괴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자, 뉴플렉스의 대안주로 BH와 인터플렉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두 분과 함께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BH와 인터플렉스입니다. 일단은 뭐 FPCB 이야기 나오니까 BH부터 좀 볼까요?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죠? 네,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애플 관련주라고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회사죠. 근데 그중에서 이 FPCB 관련된 쪽에서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, LG 모두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,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또 폴더블폰 쪽에서 이제 트렌드가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고요. 게다가 또 OLED 채용이 빨라지면서 나오는 또 FPCB의 변화, 또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, 네. 더 중요한 것은 전장 부품까지 확대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기회들 더 눕겠다라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지금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게다가 아이폰 13 가지고 요즘 얘기가 많죠. 네. 네, 이쪽에서 아무래도 성수기가 들어오는 시점 쪽에서 아이폰 관련주들은 다시 보자라는 쪽에서 오늘 미국에서 애플 주가도 강했죠. 그렇죠. 생각보다 아이폰 또 13 잘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주, 애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, 상반기는 실적이 부진됐습니다. 근데 네. 하반기에 빠르게 일을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, 이게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490억까지 나오면서 작년보다 한 44% 이상 증가하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. 이게 현실화됐을 때 주가는 한 단계 또 레벨업되는 모멘텀이 되겠죠.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최근에 고개는 살짝 들고 있는데,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BH를 김민수 대표님은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. FPCB, 뭐 애플과 엮여있는 이야기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, 뭐 전장 부품 쪽의 이야기도 네.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. 요즘 김민수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오시는 게 트렌드, 요즘 김민수 대표님의 트렌드인데, 자, BH, 그런데 또 주가는 뭐 사실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을지,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? BH가 내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. 네. 그리고 FPCB 쪽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인터플렉스하고 뉴플렉스보다는 BH가 더 나아요. 그 2017년까지는 인터플렉스가 FPCB 부분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되고 업계 1위였는데 네. 2017년도에 그 아이폰 X 화면 꺼짐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서 인터플렉스가 BH에서 자리를 뺏겨버렸어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터플렉스가 기존 삼성이나 이제 애플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시장할 때 신성장 동력이 될까요? 조금 틈새 시장을 좀 노려다 봐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디지타이저 쪽으로 일단 공략을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뉴플렉스와 인터플렉스는 3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, 뉴플렉스에서 말씀 좀 못 드린 게,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매출 73%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FPCB용으로 이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파워리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,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협력사향 파트너인지 파워리스 쪽으로 통해가지고 삼성 납품을 하고 있는데, 이게 삼성전기가 결국 안 하는 건 수익성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갤럭시 폴드 Z3가 대박을 치게 되면서 이 판매량이 많이 증가해줘야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뉴플렉스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갤럭시 S21이 나왔을 당시에 3분기에 반짝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. 뉴플렉스가. 그런데 그 이후에 흑이 실패하게 되면서 적자가 다시 전환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왜 짚어드리냐면은 뉴플렉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이 폴더블폰 신 모델이 나올 건데 이게 얼마만큼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흑자 전환이 가능 여부가 판가름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이런 부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용 FPCB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예전에 액트라고 했던 기업인데 EV 첨단 소재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이미 LG화학을 통해서 폭스바겐 전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갖고 오신 그 BH 같은 경우도 그 전기차, 지금 아이오닉 5 OLED에 들어가는 FPCB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전기 배터리용 같은 경우는 OEM 업체 쪽으로 이제 납품처를 이제 그
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네. 아마 BHC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어떤 가시적인 이 전기차용 배터리 FPCB에 대한 그 가시적인 어떤 성과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줘야 괜찮지. 만약에 올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패하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지만 이 기대감이 단기적 기대감이 지속되기 좀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은 서대 말씀드렸듯이 그 갤럭시 Z 폴드 3에 들어가는 그 S펜 지원 에 대해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갤럭시 Z 폴드 3 성공을 해줘야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부분에서 일단 기대할 수 있고 이 디지타이저 공급에 하던 효과가 2분기는 인터플렉스 적자입니다. 적자인데 이 디지타이저 효과가 3분기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또 인터플렉스도 3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수익성은 BH가 더 낫고요. 그리고 지금 어쨌든 3분기 신제품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인터플렉스 쪽으로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올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정태현 팀장님은 인터플렉스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폴더블 폰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네. 매출이 잘 나오고 이래버리면 인터플렉스의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올 수도 네.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맞습니다. 폴더블 폰이 돼야 인터플렉스가 네.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되 둘이 경쟁자입니다. 어떻게 네. 보면 영풍전자, BH 그리고 또 인터플렉스 셋이 경쟁자인데 그나마 BH가 더 그나마 돋보이는 거는 어떻게 인터플렉스는 삼성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또 하나 벤더가 화웨이가 있습니다. 힘들겠죠? 그렇네요. 네. 이쪽에 대한 부분들 BOE도 있어요. 그렇죠. 예, 중국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고요. 게다가 실적의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. 한 3년 적자 났다가 그러게요. 또 흑자 났다가. 그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이제 안정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 측면들이 네. 있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턴어라운드 내년이 실적이 가파르게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폴더블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. 그냥 폴더블 이제 되겠다 싶으면 인터플렉스 사는 게 맞는데 좀 더 안정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BH가 맞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뭐 두 분이 다 정리를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해주셨는데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. 난 이게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인터플렉스 네. 쪽을 보시고 아니면 FPCB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품주를 보는 것을 생각한다,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BH를 보자라는 의견을 종합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죠.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BH의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. 네, 일단 오늘 또 애플 관련주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는데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죠. 그러다 보니까 예, IT에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네. 흐름들이 보여질 걸로 이어지는데 아마 2만 500원대 밑에서는 그래도 비중 늘려가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가 연결되고 있는 한 2만 4천원대까지는 네. 어느 정도 실적 변화가 하반기에 이어지겠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1차로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손절가는 18,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BH에 대한 가격 전략, 목표 가격은 24,000원, 손절라인 18,500원으로 정해드렸고요. 자, 이번에는 네. 인터플렉스의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? 네. 인터플렉스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박스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지금 8,000원과 18,000원 구간 사이에서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8년 이후부터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네.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소한 일단 18,000원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,000원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,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서대도 말씀했지만 이 폴더블 폰을 성공하게 된다라면은 18,000원 돌파가 되겠지만 뭐 그게 많이 실패하더라도 일단 18,000원까지 어떤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두 분이 대안주, 뉴플렉스의 대안주로 BH와 인터플렉스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.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는데요. 오늘 좋은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